넘버 3는 제가 두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거 한 대뿐입니다만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얼마 전에 드랙이 신기한 드랙이 아주 엄청난 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휠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잠깐 언급해드렸죠. 그 소개했던 릴들의 원조가 되는 이 릴 휠노의 가우드 주니어라는 릴입니다만 본제로 들어가기 전에요.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됐습니다. 아, 휠노라는 브랜드가 좀 정말 특이한 릴들을 주문 생산을 과거에 했었고 현재는 뭐 중국에서 제조는 합니다만 그 휠노라는 그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싸고 튼튼한 릴들을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었는데 휠노가 스피닝 릴에 관련된 전 모델의 생산을 그만두는 모양이에요. 지금 휠노는 퓨어피싱 산하에 들어가 있죠. 아마 그렇게 경영상 문제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. 얼마 전부터 어쩐지 그 휠노 홈페이지에서 스피닝 릴들이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. 지금 남아있는 건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저렴한 컨벤셔널 릴, 뭐 양축 릴 몇 모델만 남아있고 스피닝 릴이 다 없어졌더라고요. 아쉽습니다. 제가 휠노에 좋은 일이 있다고 소개한 게 얼마 전인데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. 왜 제가 아는 한 가장 튼튼하고 저렴한 릴이라고 그랬더니 대형 오프쇼어 모델 대단하거든요. 이 저렴한 가격에 이런 스토핑 파워가 있고 강력한 릴은 없으니까 이 릴도 이제 전설이 될 것 같고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아, 이런 현대식 이 슈퍼 스피닝 릴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아주 저렴한 20만원대 릴이 있어요. 리털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성능 가성비 릴인데 이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드랙이 엄청났던 에이하브 릴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형 릴이지만 또 엄청난 드랙이 달려있었던 이 메가캐스트 시리즈 그 두 릴은 마미아오키라는 일본 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만든 릴이라 2000년대 초반에 20년 전에 이미 없어진 모델들입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되든 그 좀 그래도 중국 제조하지만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엄청나게 좋았던 휠노의 이 스피닝 릴 모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에 참 아쉽긴 합니다. 오늘은 이런 이 좀 강력한 스피닝 릴, 휠노의 스피닝 릴의 원조가 됐던 바로 이 가우드 주니어입니다.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보시면은 커다란 그 대서양에서 낚는 그 블루마린이 나오잖아요. 아틀란틱 블루마린. 이거 아틀란틱 블루마린을 우리말로 하면 청새치가 아니에요. 블루마린은 우리 표준어는 녹새치입니다. 그러니까 대서양 녹새치가 돼요. 그러니까 새치 종류 중에서 가장 커진다는 그런 종류예요. 그거를 잡는 얘기가 뭐 나오는데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직접 그 물고기를 잡았잖아요. 그때 사용한 릴이 휠노였고 미국의 유명한 명사들 만일에 낚시꾼이라면 휠노 트롤링 릴을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했을 게 분명합니다. 그런 최고급 트롤링 릴의 대명사 휠노. 근데 말씀드리길 제가 휠노는 대형 트롤링 릴만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미 휠노의 본거지 그러면 미국 플로리다 해안, 마이애미 인근 해안입니다. 거기에는 지금 이런 새치나 참치 같은 거대한 게임 PC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연안 쪽으로 이렇게 리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스누크, 농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모래밭의 얕은 데 사는 본휘시, 그 다음에 퍼밋,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
아틀란틱 타폰 이런 게임 피시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. 이런 물고기들을 상대하기 위한 플라이 피시싱용 플라이 릴도 핀노어에서는 많이 생산을 했어요. 웨딩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별명이 붙어있는 릴인데 이렇게 진짜 그 결혼식에 쓰는 케이크처럼 이렇게 다단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모양이라서 그런데 이 플라이 릴이 유명했던 이유는 당시의 플라이 릴로서는 드물게 플라이 릴은 원래 그냥 라인만을 수납하는 목적인 그런 특징이 강한데 이 바다용 특히 핀노어의 플라이 릴은 안티 리버스 역전 방지가 됐고요. 드랙이 설치되어 있었어요. 플라이 릴로서는 아주 드문 당시로서는 그랬죠. 본격적인 바다 낚시, 바다 플라이 낚시용 릴이었어요. 그 릴을 설계한 사람이 보트 디자이너로 유명했고 또 스피드 레이서로 유명했던 가우드 주니어라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플라이 릴만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특이한 구조의 스피닝 릴도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피닝 릴 이름이 가우드 주니어고요. 두 가지 크기가 있었어요. 넘버 3와 넘버 4가 있었습니다. 요건 넘버 3입니다. 넘버 4는 이거보다 조금 커요. 이 스풀이 큽니다. 그리고 그건 별명 타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. 타폰 낚시 전용이었던 모양입니다. 이 스피닝 릴은 1960년대에 등장을 했습니다.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. 지금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스피닝 릴의 고정관념을 깨버릴 정도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디자인만 본다면 지금 현대 21세기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. 그렇죠? 빠질 것 같지 않은 디자인입니다. 그 외에도 이게 1960년대 거니까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. 그런데 녹이 하나도 없습니다. 기스도 없어요. 상처도 안 난 그런 정도예요. 사용되는 소재가 이 항공기용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. 항공기용 알루미늄. 거기에 몸체는 아주 두껍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벗겨지지도 않았어요.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 피커입니다. 베일이 없어요.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. 미국제 릴들이 좀 이런 게 많아요. 원래 왜 베일을 사용을 잘 안 하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미국 릴들의 특징입니다. 원래 1950년대 중반까지 이 풀 베일에 대한 이런 이 베일이요. 이런 이 풀 베일에 대한 특허를 영국의 하디가 갖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1950년대에 소멸이 되면서 그 이후로 모든 브랜드들이 이 풀 베일을 다 장착을 해요. 그런데 미제 릴들은 드물게 이 풀 베일을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이 매뉴얼 픽업을 고집하는 모델들이 많아요. 현재 있는 릴도 물론 풀베일이 장치되어 있는 그런 릴인데 거꾸로 옵션으로 풀베일을 떼어내고 이렇게 매뉴얼 픽업으로 바꾸는 그런 옵션이 있는 미제 릴들은 아직도 있습니다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게 자기네들은 편리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. 역전 방지 레버는 요 몸통 옆에 여기 달려 있어요. 빨간색 고무가 씌워져 있죠. 제끼면 완전 기계식이에요. 찌르르륵 소리가 울리는데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유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역시 이 릴의 특징은 드랙이에요. 핀노 스피닝 릴 대용량 드랙의 원조입니다. 이게 빼보면 이렇게 대용량 큰 드랙 패드 스테인리스 판하고 드랙 패드가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. 역시 콜크 드랙이라서 그래요. 장시간의 드랙 사용을 고려한 게 이제 분명하죠. 이 릴에 이렇게 대용량
드랙을 설치한 건 뭐 역시 줄기차게 타고 나가는 타폰, 본피시, 퍼밋 이런 거 낚시하는데 사용하는 거라면은 이해가 됩니다. 이 길쭉한 몸통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단순히 드라이브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가 바로 물리는 게 아니라 기어를 두 개 더 사용하고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기어가 다시 1:1 크기의 베벨 기어를 돌리는 구조입니다. 스포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.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, 제가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측면 플레이트에 로고, 뭐 모델 번호 써 있고 요 공간에 전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아래 빈 공간에 이 릴을 주문한 사람, 당연히 이건 그냥 양산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품이니까 릴의 오너를 아마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주문 제작품이니까 이 값어치가 얼마일까? 제가 당시에 이 흰노릴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이 릴 케이스에 가격표 태그가 붙어있는 발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격이 $125라고 적혀 있었어요. 1960년대 $100가 현재 $800 정도 육박한다고 그래요. 그렇다면은 이 넘버3는 $125니까 대략 $1000짜리 릴이 돼요.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$1000짜리 100만원도 넘는 그런 스피닝 릴을 1960년대에 주문을 할 수 있는 사람, 일반 셀러리맨 앵글러에서는 드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. 이 핀노 넘버3는 제가 두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거 한 대뿐입니다만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. 물론 이건 뭐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에 샀을 리는 없잖아요. 이거 산 지 한 20년 전에 이베이 옥션으로 샀습니다. 많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는데 이 가격 변동이 너무 큰 일이었어요. 어떤 때는 뭐 $150 정도에 나와 있다가 어떤 때는 $500도 넘고 가격 변동이 너무 커서 그냥 있다가 20년 전쯤에 좀 아주 저렴하게 두 대를 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. 제가 이베이에서 살 때는 한 말씀드린 대로 한 $150 수준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은 했어요. 근데 비쌀 때는 말씀드린 대로 $500도 넘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생산 대수가 많지 않은 주문 제작 릴이다 보니까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LB 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아마 이 릴의 전 주인이 필드신가 봐요. 근데 한 대는 비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두 대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의 제 친구가 이 릴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대는 그 이름이 비어있는 공란인 그 릴은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. 총평을 보자면 이 전위적인 디자인의 특이한 내부 구조, 그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대중화 되지 않은 모델이었지만 분명히 스피닝 릴의 역사에서 한 줄기는 차지하고 있는 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혹시나 과거의 릴 중에서 레프리카를 만든다 그렇다면은 왜 그런 일 있잖아요. 지금도 일본에서는 왜 카디날 3번, 카디날 33번 레프리카 옛날 모델 그대로 불편함을
감수하고 계류 낚시에 쓰는 사람이 있고 국내에도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. C 레플리카 모델을 또 만든다. 이걸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바로 이 휜노 가우드 주니어 넘버 3 이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